아, 150골드 모였어요. 이제 투기장 갑시다. 저에게 이 등급전은 투기장 골드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뭐 전설을 가겠다는 욕심 이제 그런 건 예전에 버렸어요. 투기장 갈 거예요. 어젠가 벤브론트한테 쌍욕하지 않았냐고요? 오늘 했는데?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는데? 근데 안 그래도 벤브론트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나 정도 더 했다고 해서 뭐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자그마한 소환사 별로야. 차라리 헌신적인 영웅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크발디르 약탈자. 크발디르 약탈자. 글쎄,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물론 뒤신 카드로는 나쁘지 않아. 호랑이도 나쁘지 않아. 그냥 빨리 낼 수 있는 호랑이를 뽑읍시다. 호랑이 빨리 뽑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단 안갑 가져갈게요. 크라켄 좋죠. 동물원 로봇. 아, 동물원 로봇 일단 가져가 봅시다. 앞으로 픽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요. 감염된 타월에 이때인가 어빗 한번 집어볼까? 신경은 별로죠. 검은 바다직도 별론데 그럼 못 뽑지? 신경 뽑아? 드로우에 데미지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신경 그냥 슈팅이라고 생각해. 행상이 나쁘지 않은데. 행상이 지절은 아니에요. 산악거인? 글쎄 산악거인? 산악거인? 지절을 한번 뽑아봐? 아니야, 이거 얼거나 뽑기 당하는 날에는 고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절은 배제합시다. 산거로 갑시다. 신격으로 산거 12 데미지를 주면 된다. 그러면 12 체력일 때 킬각을 볼 수가 있죠? 좋아요. 사로잡힌 요르문가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피지컬이 좋아요. 게다가 야수기 때문에 동물원 로봇 버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야, 보슨코 나왔죠? 보슨코 좋고요. 돌주먹오고 왕축 둘 다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돌주먹오고 지금 유코라인 없어요. 돌주먹오고 하나 뽑을게요. 아 근데 왕축 괜찮은데? 나 왕축 내 스타일인데. 지금 왕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왕축은 좋습니다. 이거 오우거보다 왕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는. 왜냐, 왕축이 왜 좋은가. 뭐 물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필드 제어를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좋은 겁니다. 왕축 갈게요. 예, 전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오노는 아니에요. 오노는 아닙니다. 구원도 아니에요. 슈파 갈게요. 파조 좋아. 지금 기계 고릴라 로봇. 고릴라 로봇 한번 해볼까?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해볼게. 한번 해봅시다. 나쁘지 않아요. 몰라, 혹시 모르는 거야. 아이케어 되는 모니터를 주문했다고요? 저도 한번 방송하니까 저도 그런 거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네. 검지손톱님 뭐 주문하셨어요? 모델명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그 모델 뭔지 한번 보게 한번 봅시다. 비전장이? 비전장이는 왕축 바르면 4의 군대? 클락시
쿠트 그거 쿠트모프 받은 것만큼 좋아 좋지 않을까? 조세호기 멀로 멀로 멀록은 귀여우니까 뽑아야 됩니다.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우니까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귀엽기 때문에 뽑아야 돼요. XL2730? 검색해볼게요. 하스스톤 만화 그림 그분 맞아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여러분 잘못 찾아보셨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더라고. 하스스톤 만화 그린 사람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뽑으러. 상하색 나이트 가자. 침투요. 늑대인간 갈게요. 고릴라 로봇 갈까? 고릴라 로봇이 고릴라 로봇. 약간 테마덱으로 한번 가봅시다. 테마를 가진 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설령 갓승을 하더라도 한번 가봅시다. 궁금해졌어요. 물론 이 덱이 힘을 얼마나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저도 이제 도전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만화를 보고 상상했던 만화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 만화에도 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마 그... 그거에 나오지 않나? 중간 에피소드에 저 그린 거 있을 텐데. 용족은 없으니까 광기 로봇 뽑을게요. 노래는 시청자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들입니다. 오, 좋아요. 냉기 정령 비전장인 하나 가자. 빗장 하나 갈게요. 나머지 카드들은 좀 괜찮은 걸로 뽑아봅시다. 실버 문차 한번 좋아요. 스톰인드 하나 뽑지. 아 퀘스트 지금 용족이 없어요. 아예 거의 아예 없죠. 일단 용족 독서가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6코스는 아닙니다. 퀘스트로 갈게요. 갓승 냄새가 지금 나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지능검이랑 신성화가 없어요. 지능검과 신성화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3승 이상을 할 수도 있어요. 5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 잘하면 내가 잘해야 돼 뭐. 네, 스프라이님 구독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스프라이님 구독 고마워요. 땡큐. 아까도 이상 구독은 5달러인데 좀 비싸. 근데 뭐 그냥 후원 개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이모티콘도 쓰고 후원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겁니다. 구독하면은 저한테 반을 회사에서 떼어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는 돈은 이제 후원이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모티콘이랑 쓰실 수 있으니까 광고도 없어지고 그래서 구독은 하시는 거예요. 구독하셔도 돼요. 네. 하시면 좋죠. 그리고 구독이 뭐 제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봅시다. 용문을 여기다 바릅니다. 3 천보 3호 천보예요. 구독을 해야 트리바고를 안 봅니다. 예 맞습니다. 구독하시면 제 방송에서 더 이상 이건 어때요? 안 나옵니다. 발견! 정말 완벽하게 얼마 없이나. 아 근데 이거 아 이러면 이제 변신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아 잘못했다. 아 차라리 그거 할걸. 아 그 맨 땅에 나가면 괜찮을래나? 내려주십시오. 아, 사생 나이트 괜찮죠. 4달러 보내신다고. 아예 고맙습니다. 4달러. 어. 여러분, 잔악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재물이 시야를 흐리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재물이 눈앞을 괜찮아. 이겼어. 이래도 이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결국 이거는 얘는 그냥 랜덤 주문이에요. 몰라요. 제 멀룩을 낼지도 몰라요. 뭐 머리가 벗겨지면 내 세포가 애벗겨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나와 함께 최후를 맞이해. 뭐야 저거. 나도 잘했어. 정말 다행인 게 지금 망치가 있다는 거죠. 빛의 전 책을 하나 더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의를 위해!
민호님 가발 쓰면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뭘로 글쎄. 시간이 별로 없어. 아니, 아무거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법사 핸드에 있는 게 별 쓸모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엔간에서 이 필드 밀어내지 못하죠. 이거 이 필드 어떻게 밀어냅니까? 비룡 좋아요. 4-4짜리 괜찮아. 자, 이러면 일단 스톰인드 잡히고요. 신병도 잡히겠죠. 아마 저 신병이나 책으로 교환해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신병 왕초 플레이는 못하고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요르문가르로 비룡 잡아주고 그 전에 복사부터 합시다. 제이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이걸 살려면 이번에는 다 야, 좋아 좋아.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그래도 실수해도 이겼네. 네, 이거 운이 좀 좋았어요. 잠깐만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저 손이 끈적끈적해서. 좋은 노래 듣자. 어? 개파? 야, 개파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동물원 로봇은 약간 애매해. 좀 더 강한 게 필요해. 좀 더 강한 카드. 나의 초반을 책임져줄. 그래, 바로 이거야.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 이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의 사기성으로 인해 힙슨꼬로도 불리는 바로 이 카드. 저를 도와줄 카드입니다.
여기서 뭐 불꽃 고개사로 저걸 맞추거나 이제 뭐. 아 다행이네요. 차원분이 1코짜리를 뽑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무난하게 잡고 그냥 얘는 뭐 변해 준다 그러면 변하고요.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뭐야? 아 부품 쓰려고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 맞네. 젠 프로젝트 10월에 내한 공연 한다고요? 진짜? 아 진짜? 내한? 티켓 티켓 지금 팔아요? 다 팔렸나? 얼마 안 남았네? 스탠딩만 남아있다고? 어, 어디지? 지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 어허이, 이거 어떡하냐. 굿즈 하나 잡아줘야 돼. 아, 굉장히 아깝긴 한데 지금 나갈 만한 학생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 팔렸어? 다 팔렸어? 아이 됐다 뭐 거길 어 지금 와서 뭐 거길 가. 광진구야? 아 이제 가면 힘들어 안돼. 여기 가면 힘들어. 됐어 이제 이미 늦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 저 교환 되게 애매하네. 아 씨 눈보라라도 나오는 날에는 그냥 다 돼지겠구나. 죽어라 마법사. 일단 안 좋은 교환은 막아주죠. 대팔렘들한테 사라고요? 아 됐어 됐어. 영능 쏘겠죠? 어 실패? 좋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1층 스탠딩 남아있다고. 아. 3시간 동안 방방 뛸 수 있으면 된다. 아야 됐어 됐어 됐어. 딴 거 우리 어? 어차피 나 다음 달에 또 몰라 아직 지금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아 뭐야 내가 또 마차 저 초콜릿 먹어요. 당 떨어지면은 당 떨어지면 먹습니다.
나도 필요해. 8만 8천원 밖에 안 한다고? 돈 없어. 안 돼. 드로우나 실컷 놉시다. 아니 아니야, 굳이 드로우를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드로우 보자. 드로우 보고 천국 갑시다. 아, 멀록 좋구요. 지식은 힘이다. 그리고 난 많은 걸 알지.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야, 잘한다. 지식이 늘었다. 지식이 늘었다. 아, 이 신규 각인가? 아니 아니 아니야. 무리하지 말자. 아이, 노래 좋다. 다음 편에 낼 수 있겠지. 아, 무한동력 보소. 아, 무한동력이 아니라 꼭 있는 거구나. 드로우 소름 돋는다 진짜. 증발일 수도 있어요. 증발 가능성 있습니다. 내 발명품이 마음에 들. 빛이 나를 보고 있다. 마차의 가능성. 신격으로 쟤 때린다? 자, 지금 남아있는 카드 확인 좀 할게요. 3 데미지. 지금 기대값은 좀 낮아요. 저 한 번에 못 죽입니다. 그럼 얘를 잡고. 마차. 아, 죽네. 트로그 바보 아니야. 뭐 꾸역꾸역 정리는 다 하네요. 어떻게?
이거는 나가줘야 됩니다. 빨리 가서 패드 먹어야지. 지금 뭐 기계 찾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이거 기계가 되게 지금 부장이 있어요. 부장, 아 대장. 대장이 있는데 잡겠지 저거. 진짜 몰라 진짜 이제 몰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아 너 실수했지 너? 실수했지? 거봐 모르는 거야. 대단기를 모릅니다. 금단의 치유술 당장 다음 턴에 20피 할 수 있는데 다음 턴에 제가 딜카드 안 잡히면 돼. 한 턴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한 턴 단 한 턴 저게 딜카드다? 아이씨 나 하스스톤 삭제하러 가야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아 아니 아니 방금 재미를 위해 한 거예요. 재미를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이 샷건도 좀 쳐주고 응? 소리도 한번 질러주고 한번 굴러줘야지 또 막 어? 어떻게 하냐면은 어? 막 리액션 하는 거야. 막 내가 망했을 때 어? 막 아이 씨발 개뿔어도 개새끼야. 아 블리자드 가스톤 들고 가서 나 터트리고 싶다. 막 이래야지 시청자분들 재밌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쵸. 다 예능이죠. 예능. 예. 예능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새끼용. 살상의 시작이다. 뭐? 어? 역시 야를 부숴써야 했음. 어? 니들은 상대편 카드가 막 보여? 어? 가로시 대머리 넘어 있는 저 카드들이 막 보여? 어? 굴이 있었네 손에 마침. 어? 그게 아니라 나는 굴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네. 어? 아이고. 아, 트위스트파리님, 예, 구독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트위스트파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어. 아까 샷건이 너무 웃겼어. 그래서 구독가. 아이,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안 그런 게 좋아요. 김도 아저씨 분노 조절 장애 치료제 구독과 후원. 아, 고마워요.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병아리 감별사님, 천원 고마워요. 택스 파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먹을까? 생각 좀 해야겠어. 릴라 나가자. 릴라 갑시다. 마리오 노래? 넘겨. 좀 길긴 한데. 아, 이게 되게 긴 거네. 30분짜리였구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온다. 잘 봐, 이게 핵미사일이 떨어지네. 전에 어디서 봤어. 야, 서양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핵폭발 성대모사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으로 그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핵폭탄 터지는 거를. 죄송합니다.
깨맞게. 이건 어떤가? 깨맞게. 정말 완벽하게 맞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무슨 거? 조현병이야. 웃기지 마. 아니야. 조현병 하니까 나 그 어?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조현병을 소재로 한 만화의 그 축전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와이든 시선이라고? 루즈나 작가님께서 레진 코믹스에 출연해주시고 아마 이번 주에 완결이 날 거예요. 주인공 남동생이 조현병 환자입니다. 아 노래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끊어줄게. 제가 알아서 끊어줍니다. 아 여기 있다. 지금 링크해 주셨네 또. 왜 안 나와? 이거. 이거. 저게 원조지. 연습할까? 각 잡고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 장갑까지 끼고 약간 안경도 쓰고. 그래 금방 시작이야. 저는 이번 투기장이 끝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어? 내가 사라져볼게. 뿅 하면은 어? 잘 봐. 어? 내가 사라져볼게. 뿅. 웃어. 뿅. 그 상대는 웃어. 다시 내가 사라져볼게. 빛의 힘을 보여주고. 게임합시다. 게임하자 게임. 이페랜드야. 1승 이페랜드면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칠 수가 없어. 정의를 위해. 칠 자신이 없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끝났어. 이 게임은 그냥 끝이 나버렸다. 어? 일본말로 시마이가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이거 뭔가 이게 클래식 영화 뭐 영화 음악 모음집 그런 건가 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오네. 뭐야? 비밀이야? 퀘스트를 주시오. 나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오 그래 어 그래 어 다 있구나. 지능검도 있고 어 좋겠어. 고생했어. 어 5번이야 잘 들어봐. 아저씨 몸무게 몇 킬로냐고? 62킬로? 62킬로요?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뭐? 어? 여기 어, 실드 까고 한 대 더 맞춰서 지는 검으로 잡으려고 어?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스스톤을 어? 여 특유장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페렌데오지 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 이 벌을 내려야겠어 내가 어? 요걸로 어 자 기다려봐. 넌 뒤졌어. 기다려. 딱 기다려. 일단 신병한테 잡히고 막 그런 시나리오. 어 용문 신격 신경 날리고 아니면 신경 날리고 이렇게 하고. 아 몰라. 무슨 생각이야. 귀찮아. 박어 들이박어 그냥.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꼬으려고 하다가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뭔가 이상하게 꼬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잡으라 그러고 나중에 여기다 용문 뭐 업이 태가 뭐 신격 해가지고 하면 돼. 하면 돼. 6만 하수인 이게 중요한데 어차피 용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뜬 거는 다 요격이 됩니다. 지금 업이 태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일단 어빗 하고요. 얘로 하고 잡읍시다. 노래요? 넘길게요. 어 그래 그래 어 수고했어. 신격으로 죽인다? 아니야 그 너무 아니래. 아니란 생각이 아닐 수 없어. 더 이상 아니래선 안 돼. 이렇게 심플하게 갑시다. 어차피 이거 스파로 침묵하고 쳐도 신병이 잡혀요. 그러면 용기병 분쇄자 나가고 그 다음에 동물원 로봇하고 고릴라 로봇까지 나갑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좋아. 좋아요.
은근히 저작권이 필터링이 너무나 잘 되는 유명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트위치에서 다시 보면 사람들이 구간구간 무음을 경험하게 되어요. 아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유튜브에 따로 올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체크가 안 됩니다. 사운드 호라이즌 저 이거 예전에 이거 말고 딴 거 본 적 있는데 중2병 돕는 거 뭐였지? 그 무슨 잔혹한 잔혹동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와 진짜 아니야 몰라 그런 거 몰라 아 나갔어 또 아 이거 육사 육사면 봅시다. 일단 기계 가져오고요. 그래,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맞지. 어? 어? 아씨 나의 방송인으로서의 장점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 갑시다. 아 인성이 아니고 아무래도 뭐 승패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즐거운 쪽이 낫지 않겠어? 지더라도? 물론 뭐 저는 이기는 게 좀 더 좋겠다. 물론 게임이 이겨야 재밌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 장면 하나는 가치가 있죠. 잘 자다가 깨어났다고 왜 일어나셨어요? 설마 아까 그거 본 거 아니지? 아까 그 난로이 나와서 어? 쳐맞는 거 그거 본 거 아니죠? 똘똘이 주인님이요? 주인님은 지금 주인님은 피 냄새가 나는 똘똘이 주인님 불러봐요. 똘똘똘 똘똘똘 케미로 미르클리 스보린스키 일단 보스 골을 뽑으면 영능으로 치고 저걸로 잡는다 칩시다. 무게가 같이 나간다고 하면 이번 턴은 쉬는 게 맞아요. 자 이러면은 세 번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제 도적이 어떻게 처리할지 봅시다. 어차피 뭐 이 보망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부터 잡는 게 맞아요. 오른쪽부터 지금 발리라의 지능을 테스트합니다. 발리라 지능 테스트 시간이에요. 뭐 밀림표범을 내는 옵션도 있긴 한데 너무 안일하죠. 그러니까 밀린 표범을 내고 그 다음 턴에 얘를 내가지고 얘를 잡는 거를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밀린 표범에 첨보를 씌워본다라는 옵션이 있겠지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게 느리게 가서는 맞아 죽습니다. 뭐하냐 얘. 발리라님 어 그래 기습. 근데 기습을 써요? 뭐 나쁘지 않네요. 컬처랜드에 문상한 거 트위치 안 되냐고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핸드에 기습이 있었다고? 다음 턴, 예, 봅시다. 이게,
실버문 차원문이 나간다고 해요. 이게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그냥 교환하고 뭐 이거 낸다 치면은 어차피 잡히고, 그럼 만약에 실버문 차원만을 한다고 하면은 하수인이 한 마리 나오고, 그러니까 동물원 로봇을 하면은 이거 교환한다고 해도 영능에 죽어요. 이쪽이 좀 더 현실성 있죠. 얘를 잡아도 채 2가 남는 쪽. 그러면 얘는 주문 안 쓰고 이거 잡으려면 이거 박아야 됩니다. 지금 뒤틀린 늑대가 나. 저기 칼부만 아니면 돼요. 그 기슨맨, 심연맨이나 이제 칼부만 아니면 할만합니다. 아저씨한테 돈 해놓고 난 뒤로 M자 탈모가 오는 것 같다고요?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이 손발 오그라들어. 아, 안돼. 나는 그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 저런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그 특유의 리액션 있잖아. 막 오버하는 거 막 어? 아 되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런 거 왠지.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잘 안 봐. 예? 네? 아 예 넘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넘겼어요. 예. 예 손발 사라짐. 손발 사라짐님 감사합니다. 어, 고독한 미식가 정도는 괜찮아. 나 쓸바. 어, 지절이네요. 지절. 저 지절을 어떻게 막지? 이렇게 해볼게요. 저 지절이 하수인을 잡으면 용문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골드를 잃어버리는 모험. 김도하제는 팔로 한 사람 한 아이디 하나 노려보면서 탈모빔을 쏜다고 한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멧돼지? 근데 이거는 뭐 지절에 이게 이만큼 날아간 거는 큰 의미가 없어. 탈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당장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김도아제는 팔로우도 안 하고 도네도 안 하고 구독 안 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탈모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하냐? 저 명치로 온다는 얘기인데. 어, 그렇지. 다음 턴에 광기로 본대고 아니면 힐을 하거나 여러가지 옵션 있죠. 아니면 얘가 얘를 정리해주면은 뭐 그것도 그것대로. 지옥절 단계 침묵 먹어요. 침묵 먹는데 그거는 뭐 남 좋은 일이고 스스로 침묵을 먹여야죠. 나이트로 힐해도 되고. 아마 저거 좀 혹시 온다고? 일단 도발부터 세울게요.
나이트로 힐하자. 이걸로 뭐 신축 같은 거 나오면 대박이고. 여기서 막 혼절, 절개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절 같은 경우는 야생을 갔으니까. 그렇죠. 봐봐요, 지금 산악거인 신격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산악거인 신격 들어가지. 저기다 쏴야겠는데 지금? 쏩시다 그냥 저기다가. 잠깐 이거 최악을 생각해야 돼. 지금 무언가보다는 신격 일단 또 생각합시다. 잡는 거는 교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교환이 너무 안 좋고, 어차피 내가 두 개 먼저 교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 남나는데 마법 강지 야 아씨 왜 이제 나와? 아저씨 왜 이제 나? 진짜 개새끼다 이거 진짜. 1댐 붙으면 죽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어? 험한 꼴을 당했으면 저 핸드에 있는 저 한 장의 카드가 딜 카드여서는 안 돼. 넌 시켰어. 그래. 딜 카드는 아니야.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지? 그래 그런 선택. 잘했어. 네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자,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나가. 나가는 길 저쪽이야. 항목 버튼 누르면 돼. 요거 누르면 돼. 항목 버튼. 나가 빨리. 어? 꺼져 사라져.
눈물 겹다 진짜. 3승 와 잘했다 그래도. 어? 잘했어 잘했어. 3승 3패 아니야. 성원이 뭐하나 봐야지. 이제는 누가 앞을 막아 대더라도 너 길까지 실패한 놈이 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넌 시간 깨고 나도 웃기는 삶을 떠나가보자고 애더라도 영예롭게 싸우고 귀가를 가르는 애들의 욕설이 check 아들을 돌려. 와 이거 장문봉 뮤직비디오야. 정말 대단해. 장문복이 이제 훌륭한 가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 비트를 비틀어 제껴버리는 다 기억나시죠? 그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프로가 됐어요 프로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 전투마 조련사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일단 나가는 게 맞다. 보조 공전을 뺀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기장이라 하더라도 도적이 첫 턴에 동전 던지고 역능한다는 거 힘 많이 빠져요. 그러면 괜찮죠. 문제는 내가 다음 턴에 이마나가 잡혀주느냐인데. 어? 속부장.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 대만? 대만? 약간 그쪽 느낌인데? 이건... 아 인도네시아라고요? 사인을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아 근데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여줄게. 아 뭔가 이 그 병신 같지만 멋있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 친구들이야. 뭐랄까 저 비주얼의 빈약함을 그 뿜어내는 그런 자신감과 포스로 이제 커버한 느낌이라고 하죠. 아니 멋있어요 진짜. 이래서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거 틀고 있냐고요? 덕트랙에 있으니까 넘길 거야. 근데 이 노래를 넘겼는데 저스틴 비버 노래가 나오고 있어. 어떡할 건데? 이거 넘겼더니 저스틴 비버 노래가 나오는데? 돌진아 프로. 괜찮죠? 뭐 그것도 넘겨. 그럼 못 틀라고 다 넘겨 그냥. 어? 안 돼. 이거 그냥 들읍시다. 저스틴 비버가 그냥 노래 만들어서는 나쁘지 않아. 그냥 괜찮은 팝송이야.
난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이겨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 이겨야 돼. 보적, 보적, 오코스트. 뭐가 나올까? 유노님 머리 많이 길었네. 이러다 정말 큰일 되시겠어요. 아이, 고마워. 아이디가 아주 이상적이네. 공격력 7, 체력 4. 나쁘지 않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꿀주먹 5호가 나와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거 잡으려면 절개 써야 되는데 연계해야 되죠. 도적이 과연 그런 연계 카드 있을까? 절개? 아니면 뭐 혼절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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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스트 할 수 있나 오나? 우영파? 일단은 필드에 기계가 없어요. 신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지금 약간 애매한데 지금은 신격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 좀 해야겠어. 아니야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지금 되게 애매하네 필드가. 신경 화면이 멈췄다고요?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그냥? 나쁘지 않아. 천천히 잡으면서 갑시다.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루날 의미 없어. 굶주린용 그럼 영능 써서 저거 잡겠다는 얘기? 사생 나이트에서? 황혼의 소환사. 괜찮죠. 아, 응징의 경로. 실범청. 아, 별로 드로우를 주기 싫은데? 드로우 주지 맙시다. 차문 갑시다. 드론을 주기 상당히 싫습니다 지금. 저 루나를 쓰려면은 도적이 냉혈이나 뭐 이제 뭐 이거저거 발라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쓰는 거라서 이게 맞아요. 아니야 그래도 응격. 아니 이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왜냐면 지금 이 모험가랑 연계됩니다. 이제 행여나 이제 2코스트 3코스트 나오면은 두 번 불릴 수 있어요 얘를. 두 번 2코스트 3코스트 그림자 냉혈 흉내 복사.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응격 집었어도 당장 그 턴에 못 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여기서 과연 독구의 선택은 정리를 할 겁니다. 아 정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굶주린 용체 명치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잡히네. 잠시만요.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생각 중. 생각 좀 합시다. 카스윈이 나옵니다. 아, 랩터로 비전장이 잡아야지 뭐해. 아, 이건 어떨까? 아, 이걸 왜 고민을 해? 그래, 아, 이럴 때 나를 구해주네. 좋아요. 나 잘해야 돼, 어차피. 케이크라켄입니다. 부적핸드에 두 장. 두 장. 두 장으로 뭘 할 수 있어? 보여줘. 그 두 장으로 뭘 할 수 있지? 넘니건을 위하여. 넘니건을 위하여. 아, 양초맨. 아유, 너도 이제 급발이 다 있구나. 아, 이 키우고 싶어 죽겠네 진짜. 3코짜리만 나와도 두 번 키우는데. 근데 결국 뭐 결과적으로 얘 들어 안 줬잖아요. 네, 이겼습니다. 랩터로 복사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2턴에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죠. 공격이 집어도 3턴에 쓸 수 있으니까. 아, 이 노래 나오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달리는 부금이에요? 이게 왜 달리는 부금이야? 아니, 생각해, 이 노래만 틀면은 막 그냥 이모티콘 발작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뭐 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 신나니까? 크게 틀어드릴게요. 아, 민 맞아요? 그럼 난 이걸로 간다.
야, 공격력 4에 체력 3에 천보를 쓴 헌신적인 영웅. 어? 아, 야, 야, 잠깐만. 아, 거꾸로 됐네요. 아, 어쨌든 잡았네. 아, 그,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헷갈렸어, 지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어쨌든 잡았지. 어쨌든 교환됐어요.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와, 눈을 봤다고. 아이, 그만해, 그만. 월록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늘 몇 등 했냐고요? 묻지 마세요. 생했는지 묻지 마세요. 자, 시작한다. 널 파괴 박살 죽일 거야. 일단 전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스토밍도 용사를 랩시 내고 아 마차예요. 마차입니다. 예, 끝났어요. 이거 노래 끝났습니다. 이거 나가 나가 이제. 나가 아 좋아. 지는 건 신성화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모구르가 캐리했습니다. 이거 또 무슨 노래야? 한번 틀어놔 봅시다.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핸드가 없어. 핸드 차이가. 그거 바보 아니야. 일단 시범은 처음. 뭐 대풀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없습니다. 나이스. 좋아. 완벽해. 야, 이거 맞춰서 나오는 거 보고 이기라고. 예, 이기라고. 지금 이 스스촌의 신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뭔 노래야 이게. 다음 턴에 이교도로 들어오를 실컷 보고요. 엄청 볼 수 있어요. 아, 옆에 호랑이야. 예, 동료님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야수 용종 뭘로? 야수밖에 없네. 전시관리인. 아, 전시관리인 잠깐만요. 그래도 이거. 그래도 이거.
선거가 지금 나갈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냈어요. 지금 안 내면 계속 못 낼 것 같아서. 아 선거를 잡나요 저거는? 자 목포스트 뭔데?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일단 굉장히 좋은 콤보는 맞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냐. 약간 그 사냥꾼 플레이 스타일이 저랑 비슷했어요. 그 뭔가 이상한 욕심을 부리는 부분에 있어서. 좋아. 7승. 7승 라인이다. 이거 이번 판 무조건 이겨야 내가 150골드를 벌어서 돌아간다.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우서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234 234 좋아. 234로 가자. 똘똘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똘똘아 너 방송 킬 거야? 내가 물어볼게요. 똘똘 오늘 방송 킬 거야? 글쎄. 아 좋아. 컴퓨터가? 아시가? 아 지금 똘똘이 방송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아저씨 시계 캐릭터 노트 작업 언제 계속 하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좋아. 아 이대기 한 10인데 아재 정신 차려님 4달러를 쏠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거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666이에요.
이 실바로 웬만하면 원바이원 교환이 하기가 싫어요 지금. 왜냐면 핸드도 별로 없고 이거 원바이원 하면은 분명히 이거 1데미지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잡혀요 어쨌든. 좀 깔린 다음에 하고 싶은데 봅시다. 나쁘지 않죠.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 실버문 차원문 영능 가능합니다. 제이구린이라고, 제이구린. 이 믿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믿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핫스윙 큰 거 하나 던져주기만 기다리다가 나가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늪지게 익기 괴물 뭐 이런 거. 뭐야 쉰다고? 쉰다고? 핸드에 뭐가 있길래? 보니까 연구 정도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턴에 이거 내고 다음 턴에 스톰인드를 던져가지고 강화시킨 다음에 교환해주는 식으로 가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염구, 염창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핸드에 있습니다. 분명히 염구, 염창? 있어요. 지금 하수인이 안 나와요. 지금 이상한데 아마 이번에도 지금 하수인 안 내지 않을까? 아, 불세잖아. 그리고 이번 턴에 기둥을 쓰더라도 2만화밖에 못 쓰죠. 2만화 스윙밖에 못 나옵니다. 제가 필드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어쨌든 저 이교도는 잡힐 거예요. 아마 90% 이상 확률로 잡힙니다. 이교도는 잡혀요. 대머리가 체력이 좋아 아니에요. 저 이번 투기장 끝나고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네, 들어갈 거예요. 제 불기 좀 나와야지. 불기둥이 살았거든요. 일단 하나 더 있다는 가정하에 플레이 해볼게요.
상인을 낼걸 그랬네. 근데 키가 또 보고 싶단 말이야. 약간 욕심을 부려봤어요. 사실 행상인을 내야지 불기둥 이후에 마나코스트를 봉쇄하는데 약간 그래 맞아. 저 담배 안하고 술 안먹죠. 담배랑 술을 안하니까. 저 많은 핸드에 도대체 뭔 카드가 있어? 무려 8장의 카드를 들고 지금 납치고 뭔 발명이야? 영명으로 신명 잡아야지 스톰이드 나올 건데. 왕축이나 나와라. 설마 7승 보내주나요 이거를 그냥?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염구불짝 두 장씩 있어. 오우 튕겼나보다. 야야 움직인다. 그거 움직인다. 다 정리할 수 있죠? 뭐지? 오토인가? 빨리 해라. 빨리해라. 빨리해라 진짜 뒤진다 진짜. 어? 그래 뭐야.
아니 무슨 일 없었어요 진짜. 예 네, 무슨 일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패경기야. 알아? 꺼져! 어? 나가! 아 진짜 이게 밧줄 더럽게 태우네 진짜. 아 드디어 오늘 최초로 7승 이상 해보네요.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아이 기분 좋아. 80대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고요? 80대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해? 정신 나와. 아이디가 겐지야. 오버워치 하다 왔어? 룩사님 데드스페이스 한다고요? 메타네요? 이거 이 그거 2탄 하면 나 보러 가야지. 데드스페이스 1탄이야 2탄이야? 원이요? 아 원 원보다는 2가 좀 더 쩌는데. 네 저 배틀테크 바꿨어요. 만원 주고 바꿨어.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 유원 살릴 수 있는데? 아 참 발리라니? 아니 7승 전에 왜 저래? 도대체 이거 왜 저런 거야? 아 좋은 거 안 먹어요. 나 지금 몸살 났어. 나 지금 쉬어야 돼. 아니 세상에. 구독자가 저격한 거라고?
아니야, 잘하잖아 지금. 문제 없어요. 수행사제 2드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 필드는 내가 강하니까 계속 교환, 유리한 교환 챙겨가면 이길 수 있지 싶습니다. 자, 다음 턴에 이제 요르문가루 스톰인드 용사 좋은 교환 할 수 있죠. 왕축으로도 또 이제 뭐 깜짝 교환 할 수가 있고, 지금 발리라가 엄청난 카운터 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노스맨드로.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담배 연기 마스크로 못 막아요. 담배 연기가 막 방진 마스크로도 힘들 겁니다. 에스에스도 있으면 아마 레인보트 아, 추운 건 아니고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 주님이 아니야. 왔다. 원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남아 1코스트짜리 하수인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낼 수 있는 거. 야, 이거 아니 TV장에 문득을 들고 온 거야 쟤는. 어? 아니 TV장에 문득을 들고 왔어요. 사기를 잘 치는 건 너뿐만이 아니란다. 나도 사기를 칠 줄 알아. 아, 이 만만치 않은 건. 주문 있어? 어둠의 화살? 영불? 아, 지금 비밀 때문에 쫄아가지고. 아, 흔히 간다. 어? 여러분, 제가 사기를 이렇게 잘 치는데. 나가. 구승이요, 예, 여러분, 예, 예, 이게 어? 오늘 또 많이 졌다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래도 우승 챙겨주네요. 12승은 힘들어. 이 덱이 일단 신성화랑 지능검이 한 장도 없어. 안돼. 나만의 종류 좀. 아 근데 방금 좀 놀랐어. 그 와 덱구성이 무슨 미니엠마를 그냥 그대로 투기장 되게 그냥 와 이스라는 또 어떤 카드로 날 놀라게 해줄까?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막 첫 턴에 이제 트로그 어? 나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막 그 토템골렘 무악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야수정령 후 나오고 막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을 해봤는데 상하색 나이트에서 그 멀룩을 뽑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걸 내고 안갑을 걸잖아요. 그럼 얘가 잡히잖아? 그러면은 얘 체력이 3 이거에 딱딱 맞아 죽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 저스틴 비버 누가 트는 거야 도대체. 어? 저스틴 비버 그만 좀 트어. 뭐야 뭐가 죽인 거야. 와 혼소차가 혼소차가 있어야 정말 대단해. 아 GHM 643님이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저스틴 비버 스킵 안 하기로 했다고? 아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지? 잘 모르겠는데. 손꼽을 잡아야겠지 결국. 얘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기계가 뭐 나올려나? 3대1 교환까지 강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아니야 어차피 이거 해도 필요 체크? 그러면 그 다음은 저 템지기로 캐스트 잡자. 여기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신격 7 데미지로 얘를 잡을 수 있다. 근데 되게 지금 4장 있거든요? 4장 있는 거를. 근데 이거 실패하면 나 방종이야 바로. 이거 실패하면 방종빵이야 이거는. 방종급 신격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건 이거고. 아,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다 하면은 11이거든?
give zero fucks and I got zero chill in me. 결국 사과 남지. Yeah, 일단 엄청 가지. 4만화밖에 못씁니다. 사술 뭐 번개화사 이런것만 아니는데요. 뭐 이건 좀 나쁘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사과를. 근데 이번 판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이거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신성화가 없기 때문에 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이 되게 신성화가 없기 때문에 지는 장면이 이제서야 나옵니다.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아니 왜 단검을 쏘는 걸 안 보지? 뭐 하려고? 8코스트 플레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아 심지어 다 빗나갔어. 아니 아 왜 저래? 단검은 왜 안 던져? 아 왜죠? 왜? 왜죠? 왜죠? 이해가 안 되나? 뭐 어쨌든 저 이교도 지도자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 아 지겠다. 결국 지겠네. 덤벼. 어? 덤벼. 들어와 들어와. 뭐 임마 어? 손에 김치 폭발이라도 있어?
일단 차단합시다. 폭탄은 차단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뭐 달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죽나 저렇게 해서 죽나 비슷하긴 한데 아르거스나 이제 하수인의 버프 주니까 뭐 드워프, 하사관 이런 거 불토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죽나? 잘했어. 잘했다. 150골 이상 챙겨갑니다. 잘 싸웠다. 잘 싸웠어. 야, 골드 많이 챙겨주네요. 야, 이게 몇 골드야? 이거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특기장 두 번 돌리겠네. 250골드 챙겨줍니다. 와. 좋아요. 가는 길 섭섭하지 말라고 주머니에 250골드 넣어주고 영웅카드까지. 고맙네요, 예, 참. 삼삼조각도 황금이에요. 야, 나 6천 가루 있다? 어? 야, 말체 황금 만들까? 아, 이 노래가 이렇게 요란해, 야. 말체 황금. 야, 일단, 잠깐, 이거 끄고. 처음 과실 체가 나를 향해 열려있노라. 카드는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카드 많아요.